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시민 일상 곳곳에서 무차별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꼬리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입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 이달에만 20곳으로 안전 안내 문자 발송도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느슨해진 방역을 틈타 확진자 일행은 물론 옆자리에 앉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시민 등 일상 곳곳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큰 집단이 나오기보다는 개별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 동선 노출로 인한 확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 옆자리 뭐 이런 데가 감염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0시 기준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33명 가운데 유흥주점과 스포츠 모임, 지인 모임 등을 통한 N차 감염은 14명에 달합니다. 방역 당국이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의 꼬리 차단에 나섰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뎌진 방역 의식을 다잡고 시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고 조그마한 허점도 전파력이 높으니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방접종도 철저히 자기 순서가 오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경북은 신규 확진자가 7명으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0시 이후 확진자는 대구 41명, 경북 13명 추가됐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